세 번째 이슈, 조선용 후판 가격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철강업계와 조선업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철강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중국이 철강 제품 수급 조정에 나서면서 중국산 철강 유통 가격이 상승되고 국내 철강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전망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보면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뭐 2%대, 현재 세아제강 3%, 동국제강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조선용 후판값 톤당 5만 원, 7만 원 인상 이 이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오늘 나왔던 이슈들은 이제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이슈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철강 가격 인상은 좀 반기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용 후판 가격 자체는 지금 조선 사업들이 이렇게 이익이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좀 미뤄왔던 부분들,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계속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계속적으로 좀 인상이 조금씩 진행됐고 현재 인상을 한다면 톤당 60만 원 초반에서 이제 중후반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5만 원, 7만 원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조선업가들은 지금 60만 원대를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건설기계 쪽은 톤당 7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철강석 가격 인상분을 이제 제품가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철강사들이 어필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조선사들은 현재 업황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수주 절벽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을 좀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철강 가격을 좀 미뤄왔던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 포스코라는 혹은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연 3,600만 톤의 포스코가 이제 철강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후판은 지금 200만 톤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중으로는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는 좀 영향을 좀 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철강에 대한 기대감들은 역시 중국이나 미국의 인프라를 통한 이 제품 가격에 대한 이제 고가를 위해서 유지할 거란 부분들이 계속 성장성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환경 규제를 통해서 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감산했다는 부분들이 제품 가격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실적 역시도 올해 하반기까지 꺾이지 않고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뭐 인프라 투자나 수요가 증가할 거란 소식들이 이전에 박스권 상대랑 좀 더 돌파할 이제 거리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실적을 좀 뒷받침해 줄 거란 부분들 기존의 사업들은 그냥 잘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 역시도 좀 더 박스권으로 좀 저희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조선용 후판 가격을 놓고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줄다리기 해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두 업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사실 현대중공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이제 좀 좋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LNG 사업에 관련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호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포스코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업황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나 이러한 성장성을 좀 더 뒷받침돼주고 있는 철강 업황이 좀 더 저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업황 내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역시 주가의 고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포스코만 저는 매매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 역시도 그동안 워낙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이제 LNG선 수주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다른 부분에 들어온 수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중국이나 여러 가지 좀 경쟁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포스코 정도로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